중등수업 연구팀 MG 플러스 X 팀의 영어 수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과학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 개요를 소개하자면 저희의 비전은 융합형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21세기 미래 교육의 실현이며 저희의 추진 방향은 개별화되고 맞춤형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21세기 핵심 역량 함양을 하며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가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추진 과제는 과제 첫 번째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사 전문가 집단을 운영하고 컨설팅 위원을 섭외하여 그리고 연수 강사를 섭외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두 번째로 수업 자료 개발 및 도구의 다양화를 하였습니다. 영어 교재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온 오프라인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다양화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제 세 번째로 수업 운영 및 수업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수업에 적용을 하고 수업 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수정하며 수업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진 과제를 삼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저희 과정은 영어 교과서 및 영어 교재 수과학 영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일반고 학생들의 영어 수업 중 수과학 지문 학습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교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6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6개 주제에 관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 자료 개발을 평가 자료를 포함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수업 자료를 수업에 적용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그 영어 교과서 속에 그 영어 과목별로 수과학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각각의 과목에 그 수과학 내용을 각 과별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각각의 그 과학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어 그 수업에 대한 영어 지문을 학습자들이 먼저 학습을 하고 이후에 영어 이 지문에 대한 학습지를 활동지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어 지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후에 이 영어 지문과 관계된 과학 지식을 공부하고 그 과학 지식에 대해서 학습과 연계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습 내용과 활동의 순환적 구조의 수업 모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활동지에 대한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여 블렌디드 수업이나 거꾸로 수업의 모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모형이 예시 자료를 지금부터 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영어 교과서는 영어 1의 교과서 지문입니다. 레슨 3의 교과서 지문 내용을 발췌하였는데 여기에 내용은 그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가 왜 우는가에 대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그 눈물의 유형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데 기본적인 눈물과 그다음에 반사적 눈물, 그다음에 감정적 눈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눈물의 유형의 그 개념과 어떻게 화학적으로 다른다라는 그런 지문을 학습자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지문에 대한 영어 그 활동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활동지의 예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주요 단어들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공부하고 이후에 두 번째로 그 지문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장의 내용을
얼마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이후에 학습자들이 지금 반사 눈물과 감정적 눈물에 대해서 자신들의 실생활과 관계된 경험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좀더 넓힐 수 있도록 학습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영어 교과서 지문 학습에 이어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활동한 후 과학 학습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현재 지문의 주제인 감각을 주요 토픽으로 하고 인간의 오감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다음이요. 이후 오감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시각에 대한 과학 학습을 진행합니다. 눈의 구조 및 기능, 시금각의 전달 경로 등을 차례로 학습한 후 학생들은 학생 연계 활동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이요. 학생 연계 활동은 수준별로 기본 활동과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집단의 수준 및 특징, 수업의 구성에 따라 기본 또는 심화 단계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주제에서는 기본 단계에서 눈의 구조와 기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다음이요. 심화 과정에서는 학생이 실제로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연계 활동은 학생들이 팀별로 진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본 연구팀의 수업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을 디자인하고 21세기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 교육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빛나는 우리 인천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